우리 교수님의 주요 법정 문제에 대해서 30여 분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에 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이제 김광수, 김수만 이런 분이 신청인으로 피신청인은 없고 처분청인 서정구청이 실질적인 피신청인을 바라고 있는데요. 서대문구청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대리인 중에 한 사람이어서 일상적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장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주장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성원의 헌법사소송이 신청기일이 한번 열리고 닥쳤는데, 지난 15년 7월 6일 서울 서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열흘 전에 6월 26일 미연당 대법원에서 정성원의 헌법사소송 판결을 올해 선고해서 이게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1년도에 처음으로 21세기에 들어와서 네덜란드에서 정성원의 헌법사소송 뒤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여 개국이 굉장히 빠르게 동성원인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원인을 합법화하는 주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할 때는 법관들이 하고, 국회의 입법으로 합법화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하고, 저희 아이슬란드처럼 국민투표로 할 때는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법관과 의원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굉장히 많은 다수 국민들이 동성원인은 합법화를 지지하는 의식의 변화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법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또 엘리트들이 동성원인을 합법화하는가, 동성원인을 합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 동성원인 합법화 주장이 상당한 수준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득력의 근거가 뭔지 보고 저게 좀 무력당하지 않는지 좀 중요합니다. 동성혼인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의 최고 통치부들과 가장 우수한 똑똑한 엘리트들도 무엇이 정의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불의한 법률이 다스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불의한 법률 때문에 그 국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중성은 합법화라고 하는 불의한 법률이 제정되면 대표적으로는 혼인과 성적 질서와 규범의 붕괴가 일어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위한 진정 등이 확산되고 이런 피해들이 집중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여기 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에 지금 저희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법을 만들 때 오판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적으로 불안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회나 담당하고 있는 그 우리 법관이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동성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명을 일단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성원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설득력 있게 보이는 그 주장들의 부당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명백하게 좀 분별하는, 이게 분별력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까지 여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저희 좀 주제로서는 이 부당한 주장들의 허구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진행의 경과와 전망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김광수하고 김승환이라는 두 사람은 2013년, 지금부터 2년 전에 공개 결혼을 하고 2014년 12월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제기를 하는데 서대문구청은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2014년 5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이상 전에 동성 혼인을 유효한 혼인이니까 수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부한 서대문구청의 거부 처분을 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좀 고쳐주라라는 소송을 낸 게 이 소송입니다. 민감한 소송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결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일단 접수된 지 1년여의 시간 동안 이게 열리지 않습니다. 심리를 하고 않다가 최근에 한번 연기되면서 2015년 7월 6일에 신문기일이 났는데 이 신문기일 사실이 열흘 전에 미국에서 합법화 판결이 나면서 불속도로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심사위원들이 와서 본인들 신문들을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동성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법학자들 나오시고 사회학자 나오시고 의사 나오셔가지고 법정에서 장시간의 신문과 대답을 통해서 법관한테 시간과 시대가 바뀌었고 이렇게 동성혼인을 거부당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에 신문이 집중적으로 열렸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 입장에서는 글루둔선이라고 해서 저는 그날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글루다만 나중에 좀 써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기태 법원장님께서 심리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법원 안에서 보위직 중에서 굉장히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위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낸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걱정했었습니다. 걱정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대법관 후보로 참가되시면서 판결을 쓰시면 하고 가셨어요. 가시고 그 후임으로 현재 이태종 법원장이라는 분이 현재 좀 오셔서 있습니다. 이기택 대법원장 후보자께서는 국회에 그 청문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는데 언론에 알려지기는 이 사건은 사법이 판단하기보다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문제다. 사법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약간 내심은 좀 밝힌 상태이다. 판결의 전담은 원래 제대로 직업적 양심에 충실하게 판결하면 헌법조항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한 2011년 전원아버지 대법원 판결에서 동성혼인 인정 안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성혼인만 인정한다. 아주 대법관 13분이 참여하는 전원아버지에서 다수 판결로 동성혼인 불허 결정을 내린 지 아직 4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판결에 충실하고 헌법에 충실하고 또 판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충실하면 아마 동성혼인 합법화 소송 기각되는 것을 보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판사님들 중에서 가끔 이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 소신을 각자 우선소견대로 하듯이 판사님들 중에서 좀 이례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판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런 판단을 좀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동성혼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주된 문구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부당성을 좀 먼저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용하게 굉장히 이 동성혼인 소송을 퀴어 축제는 막 동네방네 막 알고 막 떠들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세미나도 잘 안 열리고요. 그래서 좀 법리적으로 조용조용히 해도 승산이 있다. 오히려 시끄럽게 하면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
굉장히 상당한 세력이 있습니다. 변호인들에게만 41명이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그 후에 위임장을 겪은 것까지는 50여 명의 일부 위임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밝힌 분들만 일렀습니다. 학자들도 상당히 지지하는 분들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헌강대법원이 인증했다고 하는 부분은 막 천문 만날을 하는 게 그래서 위의 헌강대법원 판례문을 번역해서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여기가 있고 좀 힘이 있는 상황인데요. 주된 소장에서 준비서면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의 판사님들이 이렇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넘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에 동성을 금지하는 명백한 근거가 어딨냐 이렇게 하고 헌법을 해석해서도 개정하지 않고도 동성을 합법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헌법과 민법 해석할 때 무지식하게 옛날식 해석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 해석도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혼인의 자유니 배우자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배우자 선택을 꼭 이성만 하라는 것이 어딨냐 동성도 허용하는 것이 행복수급감에 인정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법률과 도덕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도덕과 불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동성혼인은 동성애에 이끌리는 감정과 반복적인 성향, 이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사람이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지 잘못했다고 꾸짖지. 선택할 수도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한테 어떻게 타고난 걸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자유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끼리 정말 그렇게 좋아하고 직접적으로 전염되는 거는 바이러스지 동성애가 어떻게 전염되냐. 이러면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를 끼친다는 증거도 없다. 이 표현이 미국 연방 대법 판결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다수의 이성애자들이 소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선진국가에서 흔히 급속도로 지금 합법화하는 것이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문구였습니다. 만약 이런 문구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되고 토론되고 막 주장될 때 어디서만 잘못되고 어떻게 반박해야 되나. 여기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정도로 이 동성혼인 합법화 주장 굉장히 교묘하게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헌법과 민법에 근거가 없다 그러는데 명백한 근거가 있다 하는 것이 원래 좀 다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양성이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헌상 자연스럽고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 중에서 압도적 다수의 학자들은 우리나라 헌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 허용한다 이렇게 다수학자들이 현재까지 다수설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다수설이 나중에 헌법학자들이 전제된 생각을 바꾸면 나중에 현재의 다수설이 소수설이 되고 현재의 소수설이 다수설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문헌상으로는 명백히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직 이성이 들어갈 수 있냐 이런 뜻인데 조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부부간의 평등을 얘기한 것이지 꼭 양성이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논리로 그렇게 자꾸 아무리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논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근거 없다고 주장하는데 근거 있다. 이게 맞다. 주장이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습니다. 2011년도 9월에 있었습니다. 성전환자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성전환 신청을 하면은 옛날에 많이 기각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받아서 완전히 성이 바뀌었다고 판단할 정도면 법원에서 호소를 정정했습니다. 근데 성전환 신청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혼, 예, 싱글이 하면은 미혼자가 하면 허락해 주기 괜찮은데 배우자가 성전환을 했는데 한쪽을 성전환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중성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구청에서 다 거절했더니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성전환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체까지 간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체에서 많은 대법관 13분이 심리학 끝에 이거 허용하면 우리 민법에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인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서 대법관님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동성혼 합법화 추진 세력에 의하면 이 소송은 너무 준비 없이 갑자기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덜컥 기각된 거라서 이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제일 숨기고 싶은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 2011년 전화합체 판결. 그러니까 이 2011년 전화합체 판결대로 판결하면 바뀐 일은 없는데 이게 참 집요한 것이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계속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바꾸겠다 이거.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을 바꾸는 소송 한 번 있어도 진정되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쉬면 계속 이 동성혼 합법화 소송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우리 아시는 분들께서는 헌법에 명확한 기준이니까 안 된다. 헌법 개정 없이 안 된다. 대법원이 전화부시 결정이 있다. 그 결정에 반하는 판결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동성혼 합법화를 법원 결정으로 갖고 입법으로 막 하다가 입법을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노력에 의해서 저지되니까 입법으로 한다고. 그럼 헌법 개정으로가 더 어렵죠. 국회는 3분의 1을 통과해야 되고 국민은 과반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정서상으로는 기독교인을 떠나서 동양에서는 이 동성혼 합법화한 역사가 없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 그리고 전통적인 유교나 불교의 개념에서도 이 동성혼인은 지지를 못 받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과 국회를 통한 통로로 잘 안 되니까 이제 사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때에 똑똑한 의식 있는 진보적인 법관의 생각이 바뀌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굉장히 이 법원을 이용한 합법화 트랙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합법화한 다른 서구 국가들도 많이 택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최강대국 미국도 이 사법화를 통해서 연방 대법원을 통해서 합법화 시도하는 것이 뚫리면서 실제는 각 주에 입법으로 의회가 각 주마다 각각 달랐습니다. 합법화했던 것도 금지하는 주, 금지하는 주까지 저쪽 의회해가지고 연방 대법원에서 고치게 해버리는. 그래서 이 동성혼인 합법화 판결문을 보면은 다섯 명이 합법화를 지지했고 네 명이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반대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명 중에 5대4로 졌는데 딱 한 사람이 자리를 인동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미연방 대법원 판결문 권역문을 보면 판결문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 이 반대 의견에서 반대하신 네 분이 다수의 다섯 명을 상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그 글에 보면 중간쯤에 28페이지에 보면 동성혼 합법화의 결정은 법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기구가 해야 되는데 여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 5만한 다섯 명의 대법관들이 이 반대하신 네 분이 표결을 해서 지고 나서 이제 판결문에 남긴 기록입니다. 다섯 명의 대법관이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서 너네들 자신의 혼인에 대한 비전을 입법화한 것이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일단 합법화된 뒤에 지금 사실은 다시 소송을 누군가가 불법으로 하는 소송 제기해서 국민 여론을 되돌리지 않으면 그래서 또 대법관의 구성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현재는 당분간 바뀔 가능성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헌법 개정, 입법, 사법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건 헌법 개정 없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이라는 자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은
우리나라 헌법에 이 양성이라는 문구가 개정되기 전에는 헌법상 동성혼의 합법화 안 된다는 게 현재는 다수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 문제를 다룬다면 국민투표를 다뤄야 한다. 소수의 법관들이 이렇게 밀실에서 공간되는 정부에서 위험하게 이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공론의 자료로 자꾸 가져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공론이 하는 것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동성혼을 할 자는 인권이다. 모든 국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권에 잘 살펴보면 동성혼인의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성애나 동성혼인을 하고도 형사적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사적 처벌한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동성혼인 행위와 동성애적 행위를 해도 형사상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을 가하고 혼인으로 인정을 안 하지 동성애들도 막 잡아다가 막 거세시키고 막 벌금 주고 추궁하고 이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서구에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동성혼인을 굉장히 이렇게 막 형사적 제재를 강하게 가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만성적 제재로 확 풀리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이 부분은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재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다. 지금 합법화 소송의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동성혼인을 정상혼인과 똑같이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동성혼인을 하고도 형사상 제재를 받지 말아달라 이거는 인권으로 취급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그러나 동성혼을 해놓고도 정상혼과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는 국가마다 정책적으로 다르게 하는 문제지 이것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점점점 들어가다 보면 법의 근거가 있냐 있다 없다 그 다음에 헌법을 해야 되냐 국민투표를 해야 되냐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고 인권의 문제냐 이런 문제를 떠나면 계속해서 가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동성애와 동성혼인이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이냐 이 문제를 규결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규결됩니다.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문제로 규결되는데 많은 경우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서로 존중해줘야 할 다양한 문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확 희석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가 아니다. 죄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유형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이 법철학이 바닥에 깔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요. 이 사람들이 왜 동성애와 동성혼인을 죄가 아니냐고 하면 가장 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적 감정과 욕구 발생은 이건 자유법치 아니냐. 그러니 면제해달라. 이런 취지인데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면 논리가 뭐냐면 자꾸 욕구가 생기면 그거대로 하게 해놔주라 이런 뜻이에요. 요건 죄로 정죄하지 말고 만약 이런 식으로가 되면 모든 감정과 모든 불건전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죄성인 욕구에 다 면제를 주게 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간사회에서 법률과 도덕으로 불법적인 행동과 부도덕한 행위를 억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거를 하고 싶은 감정이 계속 생겼다고 면책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감정이 생겨도 나쁜 일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의지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이렇게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 안 할 수 있는데 왜 했어? 라는 문제에 가지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법률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끊임없이 원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다 해달라 주려고 이렇게 하면은 규범과 계명과 법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억제력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마땅히 부여받는 것은 아무리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와 선택의 자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물론 습관이 돼서 의지의 자유가 약해진 상태가 있습니다. 의지의 자유가 약해진 상태를 우리는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중독 논리에 빠져도 실제로 법률은요 중독자라는 이유로 면책시켜주지 않습니다. 중독은 의지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진 상태이지 노력에 따라서 의지의 자유는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절제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에 절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에 있어서의 의지의 자유의 문제를 완전히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 법철학적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 동성애는 이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지의 자유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유전이다 막 유전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 허구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적 소수자라고 하는 용어는 도덕적인 법률적인 가치가 없는 용어입니다. 가치가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몰가치적 용어예요. 모두가 다 존중돼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서는 이게 가치관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물러서면 안 됩니다. 동성애, 동성혼인, 도덕적, 법률적으로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성애자는 성도덕 위반자이고 동성혼인자는 혼인법 위반자인 것이지 존중되어야 할 소수의 선택을 할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금지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 이윤희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폐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왜 특정한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도덕적으로 안 돼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그 행위를 계속하면서 오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동성혼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적 피해, 사회적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지 않은, 합법화되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근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하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절제력이 미숙하고 분별력이 미숙한 절제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오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자꾸 강조하면 지금 대법관분들은 거의 다 할아버지급의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알아보면 자기 그냥 굳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뭐 어쩔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분별력이 미숙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느 나라의 지도층이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잘못된 분별력과 건강의 피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까 얘기한 동성혼에 대해서 성전환자가 불허하는 결정할 때 그 가정에 누가 있었냐 하면 미성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다수의 대법관들이 여기 이 사람에게 동성혼인을 허용하면 가족등록부에게 동성부부가 인정될 텐데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겪어야 할 혼란과 고통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법원 판결 중에 이 영상물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 중에 동성혼인 조장이 있었습니다. 그 동성혼인 조장이 그것을 삭제해달라고 동성혼인자들이 했는데 그것도 기각됐는데 왜 그랬냐면 아직 자기가 동성애자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 동성혼인을 조장하는 영상물들을 계속 틀면 그들이 성적 호기심을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건강적 사회적 울란행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대법관들이 계속 걱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해성 중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있는 이 폐해에 대한 특히 동성혼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미래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일부 나라의 경우에는 동성혼인을 합법화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이름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래에 영향력을 차단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혼인이 허용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친혼 일부다, 즉 일부, 일초다부 이런 전통적인 그 혼인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 질서의 규범력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정들이 계속 좀 속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게 대표적으로 동성혼인을 합법화하는 법체가 된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뀐다. 모든 건 다 바뀐다. 이 진화론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인간이 만드는 거다. 근데 인간이 다수가 동성혼도 합법이라고 얘기하면 동성혼 금지하는 법 없앨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한다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인간관이 작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 다수가 원하면 어떤 법률도 변경하고 폐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법률과는 그 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죠. 그리고 인간은 진리와 법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법률도 있지만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객관적으로 인간 위주로 변할 수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아무리 수십억의 인구가 저건 없애자라고 얘기해도 없앨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시대를 초월한 법률이 있다. 인간이 피조물이고 자존적이고 영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존하며 영존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관이죠. 이 근본적인 기독교적 진리관과 영존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진리관과 모든 도덕과 진리는 인간들이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진리관이 크게 가치관도 격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철학이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것은 다 인간이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법률관에 자리 잡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계명 앞에서 지키고 안 지키고 할 자유가 있지 계명을 폐기할 능력이 없습니다. 위반하면 위반했다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동성혼인을 위반하면 동성혼인에 위반한 피해는 지금 당장 이 땅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과 도덕과 이런 부분들의 훼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 이후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변하는 영존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상대적 도덕률도 있지만 인간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고 구별되어 있는 이것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의 문제는 지금 사실은 동성혼인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할 자유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여서 이제 반대한다라는 얘기에도 지지 안 하고, 저쪽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찬성한다라는 지지에도 막지 않죠. 근데 차별금지법이 나서면 동성은 반대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혼인 반대의 자유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은 반대에 의하면 마치 동성혼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동성혼을 반대할 표현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국가를 세워서 인간 국가의 최고 통치 기구들인 법원, 국회, 정부, 국민 다 오판할 수 있습니다. 오판을 할 때 집단적인 불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도와줘야 할 책임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효과적 대응 방안에 있어서는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반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법률이 먼저 법률의 변화는 어디서 무너졌냐면 33페이지에 보면 학문에부터 시작됩니다. 지성이 무너지면 법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변화시킬 때 즐겨서 누가 쓰냐면 법정에 계속 논문을 내야 돼요. 법정에 계속 교수들이 나와서 법관을 가르치는 형태로 해서 법관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라의 동성원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라고 보면 지성에서 안 무너져요. 특히 헌법학에서 안 무너져요. 지금 믿는 분들 중에서 헌법학자들 중에서 동성이 반대할 만한 헌법학자들을 자꾸 찾았는데 다들 겁내서 안 나설 정도로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반대하는 거예요. 특히 학자분들이 자기 소신을 위해서 용기 내서 반대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학자들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헌법, 의학, 윤리학 이런 분들이 용기 내서 반대를 해줘야 되지. 예,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그 사이에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는 동성 학법과 학자들의 논문이 다수설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이렇게 뚫리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학문연구소의 설립과 학문연구소를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용기 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용기가 좀 부족하면 자금적 지원을 받고도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성원인 부분은 이렇게 국민들이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인들만으로 국민의 여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정 중에 하나는 독선성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와 연합인데 연대는 목적은 달라도 당면한 주제에 있어서 협조하는 겁니다. 유교전쟁이 있을 때 종교를 초월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연대하듯이 지금 동성원 전쟁에 있어서도 양심적인 무신론자와 타종교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또 양심적 타종교인들도 혹시 거슬리는 얘기 하지 않도록 그래서 동성인 맞다 이러면 기독교인들만의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는 범국민적인 양심적 반대 정신에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을 동참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동성원인 합법화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이분들의 진념이 대단합니다. 한번 소송 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존 스토프 목사님이 동성혼인에 대해서 쓴 글이 벌써 20년 전에 나왔는데 20년 전에 심각했는데 그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성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굉장한 진념을 가지고 사람과 재능과 돈을 모아서 동성혼인이 합법화되는 그날까지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하고 그냥 공사하는 데서 이렇게 가면은 반대하는 분들은 어려워질 수 있죠.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람, 비전, 재능, 자금, 지혜 이런 것들이 좀 조직화하고 지속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거룩이 좀 지켜지고 우리나라가 잘 지켜지면 다른 나라가 회복시키는 데도 제가 동성혼인이 합법화되면 그 나라의 피해가 굉장히 나타날 겁니다. 동성혼 합법화의 피해를 동성혼 합법화한 나라에 법사회학적인 학문 지원을 해서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났는지를 생생하게 집계해가지고 이 나라에 자꾸 알려줘야 아버지는 저런 나라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가 동성혼인을 이렇게 불법화하는 원래의 건전한 성폭력과 혼인질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잘 지켜내고 다른 많은 나라를 도와줄 사명